어서 와요. 이번 강의는 패스트 이걸 패스트 베스트 빌드라고 하죠. 한창 이제 좀 이제 그 SK에서 전명훈 선수가 한때 썼었던 빌드를 보도록 할게요. 완벽히 빌드보다는 같지 않습니다. 제가 같은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보면서 지금에 이제 잘 맞는 이제 그 빌드로 이제 변화를 시켰죠. 점점. 네, 일단은 S10을 9마리까지 찍고요. 9마리까지 찍고 이번 빌드도 배럭 더블로 시작을 합니다. 9마리까지 찍고 8마리 나온 SCV로 서플라이트 포스를 찍고 11마리까지 찍은 다음에 10마리 나온 SCV로 안마당 가서 배럭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치는 좀 빠르니까 11마리 나온 SCV로 서치를 보내주고 15마리까지 찍습니다. 우와, 야 진짜 뭐 스타라는 게 존나 신기해. 진짜 보면은 스타라는 게 존나 신기한 게 이게 빌드가 이거 외우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하는데 진짜 막 맨날 똑같은 빌드를 진짜 하루에 몇십 판씩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외워지더라. 나 참 공부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그죠? 내가 스타 안 하고 공부를 했으면은, 좋은 대학 갔을 거야. 일단 15까지 서플라이드 포스를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마당 쪽에 배럭을 짓고 16대 커맨드를 지은 다음에 똑같습니다. 배럭을 짓고 배럭을 짓는다. 마린을 찍고 S10을 찍고 18마리 때 본진에다가 가스를 지으세요. 저 서울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서울이랑 대학교 사이에 사이버가 들어갈 뿐이지. 인서울 군대 안 밀어줘가지고 이제 군대 안 밀어줘가지고 그만두긴 했는데 그래도 서울대학교였어. 서울 사이버대학교. 지금까지는 빌드는 완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빌드는 완전 똑같고 가스가 똑같아요. 진짜 이거 뭐 빌드도 없어. 그냥 초반에만 빌드도 있어. 9서플, 11배럭, 14서플, 16커맨드, 18가스. 그 다음에 S10을 무자막지하게 찍어주신 다음에 가스가 100이 되면은 배터리 늘리세요. 벙커는 커맨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지어주시고요. 이용 같은 경우는 마린을 4마리까지 찍어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드라곤이 웬만해서 벙커 있으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마린을 3마리까지만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팩토리를 지어주시고 아마당에다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 빌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S10 일단 꾸준히 찍는 건 똑같은데 팩토리가 반 정도 완성됐을 때 앞마당에 가스를 좀 빨리 올려줘요. 애초에 지금 가스가 좀 이제 필요한 빌드다 보니까 앞마당에 가스를 좀 빨리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가 지어지고 서플을 지어주신 다음에 팩토리에서 바로 에드원 달고 바로 아머리를 올리세요. S10은 당연하게 꾸준히 찍는 거고요. 팩토리를 지금 빌드도만 보면은 한 32쯤에 32쯤에 올리네요. 앞마당 리파이널리 완성이 되면 바로 가스 넣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곤 한 마리당 SC 한 마리 탱크 팩토리가 에도이 완성되면은 바로 시즈모 더비랑 탱크랑 찍어주시고 일꾼 계속 찍어주면서 돈 남을 때 아카데미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일꾼 한 마리 더 찍고 팩토리 이제 탱크 나오기 전에 두 번째 팩토리 올려주신 다음에 바로 서플 지어주시고 안 막히도록 탱크 찍고 그 다음에 SC 두 마리 아무리 완성되면은 바로 공업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서 서플 안 막히도록 늘려주시고 아카데미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이제 애돈 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탱크를 두 마리까지 찍고 난 뒤에는 바로 골리앗을 찍으세요. 골리앗 바로 이제 시지보더비 되면은 바로 서플 눌러주시고 탱크 두 마리 나오면은 이제 투팩토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때 바로 투골리앗을 찍어주세요. 그다음 입구 쪽에서 방어하면서 스캔은 안 뿌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스캔을 본진은 안 뿌려요. 왜냐하면 이 빌드 자체가 스캔으로 옵저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쓰게 되면은 만약에 상대가 다크다 그러면은 엠베가 없다 보니까 다크한테 쏠릴 수도 있고 안전방으로 일단은 무난하게 다크일 수도 있으니까 스캔을 아껴두세요. 그냥 제 상대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유하시 나올 때 일단 상대방의 옵저버가 거의 입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경로를 잘 봐줘야 돼요. 경로 골리앗은 4마리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서플라이드 포스를 시합보용으로 셔틀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합보용으로 이런 식으로 넓게 지어주시고 골리앗 4마리 나오기 전에 바로 스타포트를 올려주세요. 봤죠?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보고 있다가 뒤에 이거 잘 보고 있다가 아 여기 있는데 막 스캔 뿌리지 말고 그냥 도망가니까 골리앗을 미리 빼두고 어느 정도 시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다 할 때쯤에 스캔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못 잡을 뻔했는데 아 이 밑에 벙커가 큰 역할을 줬죠. 옵저버 오는 경로는 그냥 토스가 내 본진을 찍어요. 거의 다 입구로 와요. 왜냐하면 일단은 입구로 먼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벌초가 나오는지 타이밍이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입구로 갔다가 본진으로 거의 다 오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은 입구 쪽이랑 상대방이랑 가까운 쪽 있지. 만약 토스가 5시고 내가 1시야 그러면 직선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이쪽이랑 앞마당 쪽을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죠. 옵저버 끊어주는 게 진짜 큽니다. 옵저버는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일꾼은 계속 찍으시면서 여기서 갈리는 게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스타포트를 올리고 여기서 커맨드를 올린 다음에 업테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펙트를 올릴 것이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상황마다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그 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SCV를 미리 9시 쪽이나 이쪽에 보내주셔가지고 상대가 빌드오더를 먼저 이제 얼마나 빨리 하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좋기도 하겠죠. 그리 형님 어서오세요. 그럼 이것도 봤는데 이분이 잘 빼줬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번판은 오펙토리를 했어요. 오펙토리를 이런식으로 스타포터 완성이 되면은 돈 남을때 항상 여러분들 이건 궁금하지 여러분들 모르시는게 팩토리 언제 늘려요? 멀티 언제 늘려요? 그냥 돈 남을때 늘리시면 됩니다. 딱히 뭐 기준 없어요. 그냥 SCV 찍다가 돈 남았네? 돈 남네? 팩토리 늘려야지. 팩토리 늘리면 되고 돈 남네? 멀티 해야지. 딱딱 어느 때 막 게이머랑 똑같이 막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돈 남을때 올리시면 돼요. 돈 남을때 바로 스타프트 완성되면은 에돈 달아주시고 바로 사이런스 퍼실리티 올려주세요. 레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펙토리까지 늘려주시고 오펙까지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속업이랑 마이너블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항상 나갈 때 포인트 항상 입구 쪽에 옵저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갈 때는 항상 입구 쪽에 오버로드된다 옵저버를 커트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선드라우십을 찍은 다음에 선드라우십을 찍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은 타이밍을 가려고 오펙토리까지 늘렸거든요. 오펙토리까지 늘렸으면은 공유업을 바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갈 타이밍 때 공유업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공유업보다는 제가 배스를 좀 더 치중을 해서 배스를 좀 빨리 찍어준 상황이죠. 이거는 배스를 바로 찍죠. 그러면서 드랍십을 한 마리 찍은 다음에 드랍십으로 버셔를 채워서 날려보내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진출. 이러면 토스가 입구 쪽에서 이거 자르기도 애매한 게 드랍십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합니다. 토스가 병력이 다 센터에 나와있기도. 그러면서 추가타 계속 찍어주면서 이제 배스를 찍고 가스 나오니까 2업 돌려주고 바로 커맨드 돌려주고요. 서브홀 안 막히도록 두 마리로 계속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드랍십에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면서 스캔은 많죠. 거기다 스캔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스를 있기 때문에 스캔으로 상대방 병력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을 해주시면서 러쉬를 가주시면 돼요. 일단 뭐 여기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이 빌드의 포인트예요. 여기까지가 뭐 대충 아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이후에는 솔직히 이 배슬이 좋은 이유가 배슬이 있으면은 옵저버가 못 있기 때문에 사람 병력을 토스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토스가 함부로 못 달려들 뿐더러 테스트 아비터면은 EMP 있죠. EMP 날리면 돼요. 질드라로 오면은 디펜시브 걸면 돼요. 토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밖에 없죠. 좀 상황이 그러면서 공유업도 돌려가고 있고 돈 남으면은 팩토리 올려주시고. 근데 이번에는 상대방의 병력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멋있게 뚫리긴 했는데 뭐 이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불리하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 불리하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야 이 상황은 솔직히 불리하긴 해. 그래 진 거야. 솔직히 이건 실력 차이 때문에 이긴 거긴 한데 아 근데 이거 빌드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드 좋아요. 이거 빌드 엄청 좋은 빌드인데 상대가 잘 뽑았습니다. 상대가 잘 뽑았어 분력을.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옵저버가 빌드도 자체가 옵저버를 잘 끊어주는 빌드이기 때문에 옵저버가 없다 보니까 상태가 어디로 오는지 몰라요. 보시면은 이거 9시 돌리는 것도 몰라요. 9시 돌리는 것도 또 소수 탱크 가가지고 9시 아니 강의가 아니야. 아니 실력 차이가 실력 자랑이 아니야. 빌드오더를 알려주는 거야. 빌드오더를 원래 솔직히 대각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안 갑니다. 원래 대각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리 올 리가 없다 하는 편이에요. 그냥 제가 이거 빌드오더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력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조건 스태시스, 아니 무조건 나비트 떴다고 리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태시스 썼죠. 그럼 리콜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콜 가능성이 없죠. 만화를 일단 썼다 보니까 이거 스태시스를 한방 쓰게 만든 것 자체가 이득입니다. 그러면서 이쪽 방어를 오니까 나는 세시먼트 먹으면 되는 거고 업그레이드 좋죠. 업그레이드 공격되어 있어요. 막기더라도 공격되어 있는 건 공격되어 있고 베슬도 나와 있고 그쵸. 그러면서 토스는 옵저버를 못 찍고 있고 베슬이 빨리 나와 있으니까 봐봐 이런 식으로 EMP 또 옵저버 오죠. 또 끌어주세요. 이러면 토스 입장이 짠 나거든요. 솔직히 이제 토스가 이거 빌드에 대처하는 법은 좀 속업을 빨리 누르는 거 옵저버 속업을 좀 빨리 누르는 거 최대한 옵저버 안 끊기는 거 이 정도 뭐 대충 이 경기는 여기 6시 뛰면서 이거 막고 그냥 뭐 물량전으로 무난히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혔다고 막히는 걸 볼 게 아니라 빌드오더만 보시면 돼요. 빌드오더가 중요한 거지 솔직히 후반 운영은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빌드오더만 외워도 여러분들 최소 F에서 한 D 정도는 찍을 수 있습니다. 빌드오더만 알아도 여러분들 빌드오더를 모르고 막 하니까 이제 그 레드 올리기가 힘든 거지 대충 빌드오더만 알아도 후반 운영 몰라도 돼요. 뭐 그냥 손가는 대로 하도 돼요. 어차피 초중반이면 다 끝나요. 뭐 D 정도면은 나중에 점점 계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좀 더 잘하는 사람들 걸 봐야겠지만 일단 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